그다음에 자활, 오유급사지 권문야와 유마자 차인승지하니 금무이부인저 망자를 뭐 없다라는 말로 해서 없어졌다 없구나라는 무라는 의미로 읽으셔도 되고 그냥 망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히려 사지 권문야와 사관이 문장을 그저 글을 빼놓은 것과 그다음에 유마자 말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서 타게 하였으니 그저, 하는 데는 미치었는데 그러니까 유 급을 그 동사로 보고요. 그 뒤에 승지까지를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나는 오히려 이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전에 이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지 권문야라고 했으니까 공자가 마지막에 쓰신 것이 춘추라고 하는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셨죠.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시면서 권문했다라는 표현인데요. 노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사관이 기록을 하는데 자세하지 못한 것은 글을 빼놓았습니다. 그저 정리하지 않고. 그래서 공자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한데 뭐가 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법한데 만약에 사관이 그 권문, 문장을 빼놓은 것에 대해서 공자가 억지로 갖다 끌어다 맞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춘추에. 그래서 나는 예전에 노나라의 사관들이 쭉 기록한 역사 가운데에서 미심쩍어서 빼놓은 문장이 있으면은 내가 춘추를 정리하는데 다시 내가 멋대로 끼워 맞춘 적은 없다. 나도 그걸 그대로 빼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어거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 일단은 놔둔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있으면은, 그죠? 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타게 했다. 옛날에 보면은 말, 먼길 가는데, 아, 이게 뭐 비용도 들고 하니까 말을 못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선생님도 말을 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말을 빌려주고 타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 없더라라는 거죠. 예전에는 승용차도 좀 누가 빌리자 그러면 빌려줬었죠. 이제 뭐 어림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뭐냐면은 저 렌트카 업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옛날엔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문장이라라고 하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정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면 그 보살필 줄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미풍양속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그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얘기는 지금 위령공편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천하의 무도한 정치가 행해지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다음에 저 사관들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위정자의 입맛에 맞게 고쳐 쓰는 일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26장 자활 교원은 난덕이요 소불인즉 난대문이라 공교로운 말참 교묘하게 말을 잘 둘러대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덕을 어지럽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온갖 교원 영색이 판치더라라는 거죠. 위령공편에 나오는 그 위령공이죠. 무도한 세상. 그래서 덕치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조금도, 여기선 조금도란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위에 대모가 있으니까,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조그만 일 하나 제대로 참지 못하면은, 나중에 크게 도모해야 될 일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세상에는 온갖 공교한 말들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못 참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옛날 성인의 정치를 도모하겠는가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가지 대사를 어찌 도모하겠는가, 나라가 점점 어지러울 뿐이라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고요. 주자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보면은, 자, 교원은 별난 시비니 청지면 사 인상기 소수요. 경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옳고 그럼 시비를 그저 변하여서 어지럽게 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킬 바를 잃게 하고 소 부리는
이게 이제 성리학자 쪽에 들어와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 소불인이라라고 하는 건 여부인지 인과 필부지 용이 계시니라. 부인의 인과 부인이 어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조금이라도 뭐 잘못되면 금세 화내고, 그다음에 필부의 용맹 같은 것도 바로 다 소불인에 해당된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이거는 공자의 뜻을 반영한 게 아니죠. 공자는 당시에 위정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지, 이 필부필부를 들어서 하는 얘기들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자의 이런 방식들의 해석들이 성리학이 요즘에까지 우리나라 조선사회는 이게 워낙에는 널리 퍼져가지고 마치 논어 자체도 일반 필부필부가 그냥 두고 읽어야 될글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어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철저하게 자 위정자를 위한 학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지도자가 될 사람들, 남의 윗사람이 될 관리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글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야 되고요.